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늦게, 굉장히 늦게 잤어요. 네. 아주 새벽 약간 피곤해 한 보이세요, 지금. 새벽 3시 네. 넘어서 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잤냐면, 오늘 패널 쪽에서 분명히 AI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뭐 인공지능 AI 뭐그 4세대 뭐그뭐 내용 다 AI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제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알파고 얘기가 나와서 알파고가 얼마나 잘 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다 아, 이제 바둑 몇 급이신데요? 바둑 한 17급, 6급. 아, 네, 바둑을 제가 둘지는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걸 들으면 내용은 알아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아는 것 같죠? 모르는 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보면서 제가 잠을 못 사실 좀 보다 그냥 잠은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용 콘텐츠를 봤는데, 그 바둑의 가장 최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구단들 분들이 쫙그 이야기하고 구단분이 해설을 하는 와중에 너무나 창의적인 그런 그 수를 둔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수를 둔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방송을 그렇죠. 들으면, 방송을 이제 다시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로 본다면 공격이죠. AI 공격이니까. 네. 그 어택이 상대편한테 어택을 이제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공격이 아닌데? 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정형화된 공격 패턴으로 방어를 했어요. 이세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로 아, 저는 느꼈고요. 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국을 제가 봤는데, 알파고는 망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뭐, 이 망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형세가, 이세돌이 쳤어요. 저는 AI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동안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공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공격 도구 툴로 이용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 보면 상무님은 진짜 뼛속 깊이 보안 전문가 같아요. 그 바둑을 보면서 그 보안의 관점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공격하고 수비하고. 야, 근데 그 통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긴데요. 근데 저는 시간이 있으면 좀더 재밌게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분한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창의보다는 새로운 룰을 제시를 하는 거죠. 창의라기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걸 창의라고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라고 틀에 딱 매여 있다 보니까는 그 외에 다른 거는 못 보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닌 거죠. 인공지능은 그냥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고 제시했는데, 사실 인간도 분명히 알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고정된 틀을 깨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런 면을 못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서 이해하고 나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사실 현재로서 창의보다는 그냥 오픈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다양한 최적의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현재 인공지능의 상황은 현재 여기까지 딱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파고는 자기 학습 능력이 이제 탑재돼서 약간 좀 아니 뭐 불안하진 않습니다. 뭔가 앞으로는 저는 이제 뭐야 앞으로는 그 요새 뭐 요번에 그 바둑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 둘이 짝 먹어서 바둑 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도 뭔가 AI를 공격자건 수비자건간에 다 이제 AI를 우리가 같이 활용해서 같이 서로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